여름 독감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상 최고치의 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여름 독감의 유행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1주차인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14.1명입니다. 의사 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하는데 유행의 기준은 4.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고 질병관리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2016년 4.7명의 3배입니다. 이번 여름 26주차부터 살펴보면 16.1명에서 16.3명, 16.9명을 거쳐 17.3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살에서 12살 소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살에서 18살 청소년이 26명으로 그 다음 이후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숫자가 줄었습니다. 독감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참여기관 집계 결과 6월 말인 26주 216명에서 31주에는 6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6살 이하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지 등에서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